살짝 올라왔었는데 이제 가라앉는 중이에요. 그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내가 선유 씨가 싸준 김밥 처음 먹어본 것도 아니고 전에 먹었을 때 멀쩡했잖아요. 이제 알러지 심하잖아요. 걱정하지 말아요. 그럼 말씀 나누세요. 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. 오빠, 어디 좀 봐봐. 됐어, 괜찮아. 선유 씨가 걱정할까 봐 그래? 내 앞에서까지 안 아픈 척할 필요 없잖아.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야. 예전만큼 알러지 심하지 않아. 그리고 너 떠나 있는 동안 나도 많이 달라졌어. 여기 있었어요? 어. 아, 그런 줄도 모르고 안에서 한참을 찾았네. 정은수 씨는요? 벌써 갔어요. 갑시다. 데려다 줄게요. 미안해요. 알러지 있는 것도 모르고. 우선 우리 병원부터 가요. 여기도 아직도 좀 빨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아, 여기 어때요? 여기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. 열이 나요? 어디? 난 잘 모르겠는데요. 아, 여기 잘 좀 만져봐요. 여기 뒤쪽, 귀 뒤쪽이요. 여기? 더 안쪽이요. 어디요? 여기.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?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여기 뽀뽀 한번 하면 싹 다 나올 것 같은데. 왜 그래요? 남들이 보는 것도. 어? 뭐? 싹 다 나왔다. 아, 이 정도 치료는 해줘야죠. 내가 오이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밥을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. 안 드셔도 되는데 말을 하지 그걸 미련하게 다 먹냐. 미련이요? 남은 사랑의 힘을 다해서 먹었는데 미련? 아니, 사랑하는 여자가 나만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인데 독이 들었다고 해도 먹어야지. 한 입에 꿀꺽. 말도 안 돼. 정말 사랑의 힘으로 먹었다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다 났잖아요. 자, 병원 가지 말고 즐거운 퇴근이나 합시다. 그럽시다. 자, 가요.